자, 여러분들 이제 과제 드린 거답좀 맞춰볼게요. 우선 센터들의 작업을 좀 진행하겠습니다. 알파벳 5의 숫자 네 자리 집어넣으시고, 3번이 되겠네요. 주석 달아주시고. 그 다음에 환경 설정 해주시고, 그 다음에 공구 호출 해주시고, 얘는 센터들이. 회전수는 1000 정도 주시고, 돌아가는 방향, 시계 방향. 그 다음, 시계 54, 지구공, 시공거, X는. 도면에 원점 표시 있죠? 왼쪽하다 모서리에. 그리고 제일 가까운 위치가 얼마냐면 15. X는 15에, Y는 17이 되나요? 17. 15가 나네요? 잠깐만요. 여러분들이 뭐 맞겠죠? 15. 또, 120-17-88. 15. 15mm만큼 또 위로 올라가면 되겠고요. 그래서 Y는 15. 그다음 G43, H50, Z10점, G99 넣어주시고, 그 다음 G81, X는 15점, Y 15점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, 이거는 생략 가능. 그다음 Z는 3점, 그 다음 R 5점, F는 100, N08.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. 그다음부터는 이제, 쭉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. 우선 X는 32.5, X는 80, X는 또 32.5를 더하게 되면 112.5가 되나요? 112.5. 자, 우선 네, 잠깐만요. 112.5가 되겠고, 또 32.5를 또 더해주시게 되면, 145가 나오죠? 145. 치수를 좀 우선 확인 좀 해주시고, X는 145. 이렇게 총 5개죠? 하나, 둘, 셋, 넷, 5개. 하나, 둘, 셋, 넷, 5개. 그 다음, Y를 위로 올립니다. 위로 올릴 때는, 이제, 15 더하기 88이니까, 93, 103이 되네. 103. 103만큼 올라가 주시고. 그 다음, 역방향이죠? X는 112.5, X는 80점, X는 32.5, X는 15점.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. 그럼 총 10개가 나와야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10개. 이렇게 해서 센터들의 작업을 끝나고요. 어, 그러네, 그러네. 15를 더 해야 되죠? 맞습니다. 15 더하기 32.5, 47.5. 47.5가 돼야 되죠? 여기도 47.5가 돼야 되고. 그래서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, 프로그램 짤 때는 도면 분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. 도면 분석이 안 되고 급하게 하다 보면 이렇게 불량이 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42.5, 47.5죠? 47.5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설명드릴 게 하나 있어요. 뭐가 있냐면,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, 이제 이거를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배열. 자, 배열이라는 게뭔 말이냐면, 똑같은 형상, 같은 여기서는 이제 구멍이라고 하겠죠. 그 다음에 같은 간격,